지난 겨울 대학생들 여기 추운 길거리에서 농성을 진행했었는데요. 그 과정에서 어버이연합이 두 차례에 걸쳐서 동시에 집회를 했었어요. 네, 그때 진짜 어버이연합을 처음 보는 거라서 엄청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. 최근에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죠? 어버이연합의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거를.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분노스러웠고, 도대체 그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원하길래 청와대가 그렇게 개입을 했는지 정말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 청년 대학생들 어제 그 검찰청 앞에서 모여서 그 행정관을 고소하는 그 기자회견을 열었고요. 이 고소를 통해서 네, 진실이 규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